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전기장, 자기장, 전하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정말 자료를 많이 보고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만든 강의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모든 유튜브 통틀어서 제일 쉽게 만든 강의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전기장, 자기장,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N극과 S극, 이 자석에 대한 개념은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전하라는 개념이거든요. 전하, 이 부분 설명하고 갈게요. 전하는 개념 설명, 전기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최소한의 단위. 우선 원자는 전자하고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전기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라고 해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전하, 플러스 전하라고 해요. 전기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했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하나만 가지고 있네요. 원자 핵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 그리고 플러스 3이죠. 이걸 더하면은 답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나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플러스는 3개, 마이너스 2개가 되죠? 어떤 게 커요?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원자는 더 이상 중성이 아닙니다.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이너스를 일부러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양전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전하는 4개.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 더 많죠? 이제 중성이 아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띄는 것은 전하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처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전기장, 자기장으로 넘어갈게요.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럼 전기력은 뭐죠? 접촉하지 않고 전기 힘이 작용하는 것. 여기 보면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는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힘이 작용해요. 힘이.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을 전기력이라고 해요. 전기장은 여기서 영어로 필드인데,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공간을 말해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선. 전기력은 우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전기력 선에 대한 개념은 전기장의 상태를 보려고 가상으로 그린 힘. 가상으로 그린 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전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장은 전계라고 씁니다. 동의어예요. 두 개 다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제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력이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자석이 힘이에요. 자석의 힘이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하는데, 자기력선, 전기력선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기장의 상태를 보려고 가상으로 그린 힘. 자기장은 자개라고도 써요. 플러스하고 자석을 보면 N극하고 S극은 끌어당겨요. 하지만 같은 것들끼리는 밀죠. 남자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 여자는 서로 끊기잖아요. 여자는 서로 밀고 남자는 밀고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똑같은 것들끼리는 반발력, 청력이 작용해요. 밀어낸다. 인력, 당긴다. 다른 것들끼리는 땡기고 같은 것들끼리는 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전기장의 세기에서 C가 제일 커요. B가 두 번째고 A가 마지막이에요. C는 왜 클까요? 왜냐면 전화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전화나 플러스 전화랑 상관없이 전화랑 가깝기만 한 순서대로 커요. B는 A보다는 가깝죠? 거리상으로. B가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는 C, B, A 크기다. 여기서 전기력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E는 Q분의 F예요. F는 힘, Q는 전하의 개수. 아까 전에 A, B, C를 설명할 때 가까울수록 세다고 했죠? 여기 플러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1쿨롱 전하를 놓을게요. 그러면 서로 플러스 전하 같으니까 밀 거예요. 이 정도 힘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플러스 전하를 하나 놨다고 생각해볼게요. 1번, 2번.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은 이거랑 1번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거랑 힘이 작용하는데 밀죠. 하지만 1번보다는 좀 약할 거예요. 1번보다는 약할 거예요. 왜냐? 거리가 멀기 때문에. 3번. 플러스 전하 1쿨롱을 놓으면은 청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위에 있는 것보단 약할 거예요.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거는 전기는 멀면 약해진다. 여기에 있는 힘은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리 개념이 살짝 들어간 거예요. 멀면 약해지잖아요. 멀면 약해진다는 개념이 F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Q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분모에 있는 Q 플러스 전하 100개 플러스 전하 1개가 있는데 힘이 똑같아요. 그럼 뭐가 센 거예요? 1개 있는 게 100배 더 센 거죠? 그리고 이거를 비교하려면은 1개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1개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하를 1개 기준으로 해야 비교가 가능하다. 전하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기력은 약해진다. 전하의 개수가 많아지면 전기력은 약해진다. 자기장에는 자속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요. 이것은 이렇게 쓰고요. 파이라고 읽습니다. 단위는 웨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자속이 몇 개죠? 3개. 이 면적에선 3개가 지나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속은 4개. 그냥 이 면적에서 몇 개 통과하냐. 이렇게 심플하게 나타내는 게 자속이에요. A 그림을 볼게요. A 그림 자속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 하지만 B 그림은 A가 살짝 누워있죠? 이것은 수직으로 통과하지 않아요. 아까 자속 개념에서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라고 했는데 A는 수직이 아니에요. 수직이란 이렇게 직각. 직각인데 이건 수직이 아니잖아요. 화살표랑 A평판이랑 수직이 아니라서 이거를 수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A 코사인 세타가 생긴 거예요. 세타가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A예요. 이걸 밑에 변을 B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위에 분의 밑에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B는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밑변이 A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B를 A 코사인 세타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넘어가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습득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자속은 수직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 개념만 가지고 가세요. 자기장에서 많이 쓰는 공식은 자속밀도. 자속밀도 B는 넓이분의 자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다. 자속은.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이렇게 개념을 알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전기장은 전기에 대한 공간이고 전기로 인해서 생긴 공간이고 자기장은 자석으로 인해 생긴 공간이에요. 이 두 개는 비슷하지만 서로 연관도 있어요. 자기장이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실상에서 많이 쓰는 교통카드 교통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알아둬야 될 게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요. 갑자기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공부하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도 변화를 싫어하듯이 자연도 변화를 싫어해요. 교통카드 단말기에서는 자기장이 계속 나와요. 자기장. 쉴 새 없이 계속 나오는데 카드가 자기장을 받으면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카드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카드 지도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거에 대한 반발하는 자기장으로. 자기장이 생기면은 카드 안에 전류가 발생해요. 자기장이 흐르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노란색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암페어미터도 전류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장이 흐르면은 전류가 발생되는데 전류가 발생해서 칩이 작동하고 결제 정보가 카드 단말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드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크레인이 전기를 통해서 자석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굳이 예를 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전기로 자석을 만들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비슷하지만 전기가 나오느냐, 자석이 나오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고 이렇게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비슷하면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 개념만 안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전기력선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식 몇 개만 알고 갈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전기자기학 할 때 아 내가 예전에 들었구나 이 정도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들었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플러스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단위 전하, 단위는 한 개라는 뜻이에요. 한 개의 전하에서 전기력선은 이 제로분의 1개가 나와요. 이 제로분의 1개.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전하에서 36파이 10의 9승계가 나옵니다. 2의 제로, 이거는 뭘까요? 진공에서의 유전율. 이거를 역수를 취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36파이 10의 9승분의 1. 이걸 계산해 보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를 외워야 돼요. 전기자기학에서 이거를 외웠다고 가정하고 풀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야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회로 이론을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2회차에 시험을 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쓰는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 K는 쿨롱의 법칙은 K R제곱 Q1 Q2입니다. 여기서 쿨롱 상수 K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외우고 진공에서의 유전율 이갑하고 이갑 다 외우셔야 합니다. 전기력선 개수 단위전하에서 전기력선 발생되는 개수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